hot into the third turn. It doesn't really matter now. 아니, 스틱을 조종하는데 스틱 말고 그냥 이거 키로 갖다 조종할 수 없나? 스틱으로 조종하는 거 진짜 너무 익숙하질 않아가지고 패드로 그냥 조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스틱으로 해야 돼. 이거 스틱으로 해놓고 그냥 패드로 조종하고 싶은데 패드. 아 진짜 선이 안 보여. 선이 보이질 않아. 아, 코스가 보이질 않잖아. 진짜 뭐 1분이나 뒤쳐졌다고? Just missed that door. Oh no. I really feel for him. But he wrote his heart out during that. 와. Still, I can't even imagine. 나이도가 미쳤네. But I do hope he realizes the magnitude of what he attempted to do here in South Korea. And his fans were behind him every step of the way. Tearing into the third turn. Trailing way behind now. Really need to pick up the pace. 됐어? 내가 됐어? Into that big sharp turn. 아! At this point, it doesn't matter. 아 잘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딱 붙여버리네. 와 진짜 완주하기도 힘들다. 완주하기도 힘들어요. 오! Way, way behind after that. 아 이거 해설 꺼버릴까? 해설 진짜 빡치게 하네. 해설이 자꾸 내 신경을 긁거나. 집중해.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집중을 하고 잘해야 될 때야. 그 커브가 많아. Lagging behind. Need to pick it up. Oh, narrowly missed that gate. 와, 이거 커브가 너무 많은데? 7등이라고? Still, I can't even imagine what's going through his head. But I do hope he realizes the magnitude of what he attempted to do here in South Korea. And his fans were behind him every step of the way. 그래도 나보다 뒤쳐지는 애가 한 명은 있구나. 다행이다. 나보다 못하는 애가 한 명은 있구나. 다행이다.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턴이 되게 많구나 여기. Coming into the first turn. Tearing into the
third turn. 이거 제가 볼 때 네 저 무시만 안 하고 잘 코스만 밟고 가면은 동메달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trailing way behind now. Really need to pick up the pace. 아, just missed out on that game. 아, 하나 붙었네. 아, 여기가 문제네. 오케이. 아, 이게 몇 초냐? 똑같. 저기요?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똑같네. 와, 아 이거 반칙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반칙을 안 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아 이거 속도감 장난 아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나을 것 같아. A little behind here. Need to really pick up the pace. 아 여기 아 저기 진짜 통과하기 힘드네 저쪽. 오케이. 아! 오! Are you kidding me? That was just gigantic. I feel like right. 와, 3이야. 여러분들. 와! 대박. He has sent a very clear message to the other competitors out there. He means serious business.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그래도 동메달 땄어요? 네. 아니요, 페널티 없이 들어오면은 은메달인 것 같아요. 동메달 국가 틀어주지 당연히. 안 틀어주겠어요? 아.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런데 저 군 면제됐어요. 저 군 면제됐습니다. 아 좋아. 그래 여기 동메달 땄으면 됐어. 이제 안해 안해 안해. 이번엔 여기다. 와 3300m야? 다녀오셨잖아요. 네.
아 이거 활강 스테이지 없나? 활강 스테이지? 활강 스테이지 제가 하나 했었거든요? 활강 스테이지 한번 했.. 아 이거.. 아 그니까 이거 이거 말고 그니까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 또 없나? 일본 쪽으로 가야 되나? 일본? 잠깐만 가까이서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48도로 휘어져 있는 네 이곳에서 점프. 2.5초야? 일단 1400으로 1위죠. 이거는 1런, 2런, 3런 해가지고 점수 합계로 왔다가 통계를 내는 겁니다. 자, 2런 때 1700점 받았어지. 간다. 오호! 아! 척추 나간 거 아니냐고요? 그래도 제가 일본보단 잘하고 있네요. 일본 이겼으면 됐지. 오케이, 가자. 와, 1800점! 아, 아까 두 번째 것만 잘 쪘었는데, 어? 금이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오, 나 동 땄는데, 그래도? 동 땄어요. 또 면제됐는데? 아니요, 옆으로 도는 게 좀 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면서 보드를 잡고 있는 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 이렇게, 어, 뭐냐, 공중제비 돌듯이 도는 거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와, 좋아. This is simply unbelievable to watch. 완벽해. 이게 요렇게 도는 그 지금 가로로 이렇게 돌잖아요. 팽이 돌듯이. 그게 더 바퀴 수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도는 거보다 위아래로 도는 거보다 바퀴 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가 좀 더 나와요. Just pulling some big G's on the bottom. 오케이. 와, 1600점. 나쁘지 않아. 이거 금 노릴 수 있겠는데? 이거 금 노릴 수 있겠는데요? 자, 2등이죠, 지금? 세 번째로. 1500점이야? 4600점이지, 지금. 내가 1600점 이상만 나오면 이긴다. 1600점 이상 나오면 이겨요.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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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re you kidding me? That was just gigantic. I feel like right now, as of that performance, we have stepped up to the next level. He has sent a very clear message to the other competitors. 아, 점프 자체는 굿 타이밍이라고 나와가지고 좋았는데 점프가 높게 안 됐네. 아, 사방팔방으로 돌면 점수가 더 안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 점프가 잘 된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높게 안 날아가지? 점프가 높게 안 날아가. Coming in hot into the kicker. That was an insane jump. Let's see if the big.
Now that I was not expecting at all. Talk about bad luck. 같은 거 계속하면 점수 떨어진다고요? Now that is a huge amount of G's coming from that kick. Perfect grab during that head spinning double roadie. 뭐야, 480점이야? 뭐야, 왜 480점밖에 안 나왔어? 아니요, 점프 지금 굿타이밍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점프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 점프가 제대로 안 되면은 네, 와 위험한 타이밍 막 이렇게 나와요. 타이밍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Look at them. Oh, so unlucky. I think we're gonna see some big points deducted for that. 뭐? 감점이라고? 왜 1000점밖에 안 나오지?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까 1600점 나왔을 때 어떻게 한 거지? Just pulling some big G's up the bottom. 아, 너무 욕심 부렸다.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방금 거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았습니까? 방금 뭐야, 목이 늘어난 거 같은데? 방금 거 진짜 좋아하는데. Now that is a huge amount of G's coming with that kick. 오케이. 와!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가면서 후 하고 돌아주면은 네. 얘가 네 점수가 높게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직선으로 간다기보다는 살짝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꺾으면서 아 좋았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추천 제차 표친 네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마지막 시도죠. 3300점 1300점 이상만 나오면 돼. 간다. 1300점 이상 나오면 금이에요.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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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배우를 못 받았다고요? 아, 됐어. 나 이제 금이야. 이제 금만 남았다고. 금만 하면 돼. 금.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가지? Just pulling some big G's on the bottom. Oh, what a shame! 왜? 착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Dock some big points for that. Now that is a huge amount of G's coming from that kick. Burning through. 아, 괜찮아. 1300점이야, 괜찮아. Big points deducted for that fall. (웃음) 미쳤는데? (웃음) 아 이게 중간으로 가면은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선으로 점프를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디야? 이것이 어디요? Latching on hard with the grab. 야 진짜 이거 하면은 진짜 저렇게 보이는 건가? 어떻게 착지를 하는 거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착지해요? 미쳤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저거 어떻게 착지를 해야 되지?
저 어떻게 착지해? 3인칭으로 보니까 이 정도지. 1인칭으로 보면 진짜. 와. Are you kidding me? 아, 계속 2등이야. 아, 어떻게 뭐 자, 저주 받았나? 그분의 저주를 받았나? 왜 계속 그거지? 왜 계속 2등이야? 아, 1등 좀 하고 싶다고. 좋아. 어, 좋아. 네, 실제 하는 사람들 땅이 어떤지 느낌 오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3100점 대 3070점. 오케이! 1등이야! 우후! 아, 완벽했어! Do you know 아무? 축하합니다! Do you know 클럽에 합격하셨습니다! Do you know 클럽에 가입되셨습니다! 오, 좋아! 와, 드디어! 와, 여러분들, 트로피가 해금됐대요, 애국심. 드유노 클럽 가입 성공, 오케이! 좋아. 여러분들, 드유노 아무?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외국인들 만나면은, 드유노 수오라? 드유노 아무? 이렇게 다, 네,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몇십 년 만이에요? 어, 한 100년 만에 된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와, 드디어 금 땄다. 와. 와, 뽕이 차오른다. 아, 이거, 자, 리플레이 못 보다, 리플레이? 리플레이 보고 싶은데? 와, 넘버원, 코리아, 마무, 뽀. 웃을 때 박원순 닮은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애국심이 차오릅니다.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 금메달 따면 막 괜히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닌가? 아닌 말고 한번 볼까? 리플레이, 리플레이 어떻게 보냐?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리플레이 없어? 어, 리플레이도 없어? 리플레이 없어, 리플레이? 리플레이가 없네. 리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일반 거기서는 리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리플레이가 없네요. 이거는 뭐지?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여기 재밌겠다. 와, 여기 그냥 한 번에 슉 떨어지는 딱 그런 경기장인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와, 이거 돌아야 되는 거야? 이거 1등을 하라고? 뭐 1대1 대결이야? 와, 1대1 대결인데? 아, 이거 1인칭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판 해보고, 일단 한판 해보고 1인칭으로 할게요. 아니, 왜? 나 반대로 갔나봐. 아, 미안해. 오케이. 어려운데 이거?
야, 이거 나이도 미쳤는데요? 잠깐만. 와, 쟤 어떻게 저렇게 가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려운데? 아, 3인칭으로 해볼게요. 3인칭으로. 저거 살짝 걸쳐서 지나갈 수 없는 거야? 진짜 살짝 걸쳐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기록 줄이기가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데. 아 자꾸 똑같은 데서 죽네. 너무 많이 꺾으면은.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죠. 여기 뭐지?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진짜 미쳤구만. 아이 나이도 쉬움 없어? 다 보통이나 어려움이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놨네. 이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볼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모든 걸 제어하고 있어. 가자. 회전? 오케이. 왜? 아니 이거 왜 자꾸 놓친다고 나오지? 나 분명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아니요 아니요 둘 다 지나가야 되는 거래요. 맞춰가지고. 자꾸 덤파할래? 야 이거 진짜 1인칭으로 하는 건 진짜 사기겠다. 왜? 왜 다 감은 놓쳤다고 왜 진짜 어? 이 놓쳤다고 그러지? 나 분명히 잘 지나갔는데? 여기잖아. 왜? 왜 놓쳤다고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 일본으로 가자 이제. 평창 질렸다.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에 뭐 있나 볼까? 근데 일본은 왜 있는 거지 여기? 오! 오! 이것은? 오? 아 이거 구매해야 돼? 잠깐만. 돈이 없는데? 오케이. 아 DLC야? 여긴 DLC인가봐요. 평창 뭐 지금 내가 즐길 수 있을만한게 지금 금 하나 땄지. 이거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거 내가 아까 했었던건가? 아 이거 아까 내가 했었던거구나. 이거 어려운데 생각보다. 달려 달려.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뛰면 안 돼. 뛰면 안 되는 스포츠. 아, 잠깐. 메달 따자, 메달은 따자. 아! 옆에 지나가면 밀어야 된다고요? 이게, L2 버튼을 누르면은 애가 뛰지 않고 지면에 싹 붙어서 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놨을 때 뭐냐, 좀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또 내 양쪽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지? 아 스무스하게 잘 돌아갔어. 와 좋아 좋아. 어 수호랑 몸빵 좋은데? 좋아 좋아. 어? 내가 1등이야? 다 실격인데. 와 금 또 땄다. 금 또 땄어요. 아 이거 심판이 없는 게임이었네. 와 여러분들 또 애국심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두유노 클럽에 또 가입해버렸네 또. 아. 안타 한번 지렸다. 아.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
욕을 보지게 먹다니요. 아니 지금 잘했구만. 금 땄네. 와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였네. 이렇게 여기도 금 땄고. 저 어려운 쪽은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네, 보통 쪽은 지금 벌써 다 금을 금이나 은을 땄죠. 잠깐 보자. 아 요거 하나 못 땄구나. 요거 따야겠다. 요거까지 메달 따면 딱 되겠다. 국민천원 와무 금메달 박탈을 청원합니다. 금메달 박탈을 청원한다고요?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했구만. 2부 게임 정하자고요? 2부 게임 뭐하지?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If you want to see what a true champion looks like, then focus all of your attention on this guy. 2분 5초. 2분 5초 안에 가요. 아 여기 좀 어렵던데. Trailing way behind now. Woo-hoo! Won't make a difference anyways. 아, 네. 라인을 벗어났었구나. 이거 빙상 경기는 아쉽게도 없네요. Coming into the first turn.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너무 욕심 부렸다. 네, 설산 경기만 했네요. 수호랑 전신 골절. 살짝 더 가서 꺾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아, 자꾸 시간을 줄여야 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 딱 저기서 맞게 되네. 이런 거에서 금메달 한번 따야 되는데.
금메달 지금 벌써 한 4개인가 땄거든요? 금메달 4개인가 땄는데 와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따고 싶어요. I had to check my watch just to see how long that was. 좋아. Lagging behind. Need to pick it up. 아, 잠깐. 아우, 열받네. 그냥 안전하게 한번 가볼까? 괜히 딱 걸쳐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볼까요? 일단 기록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볼까 그냥? Tearing into the third turn. 아! 아, 에스님 안녕하세요. 바타바타. 아, 네. 유아. 유튜브, 아, 잠깐만. 아, 채팅창 보다 걸렸네. 아. 유튜브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몇 건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경잡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집중합니다. 갑니다, 이제. 아! At this point, it doesn't matter. 잠깐만, 아,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진짜 제대로. 아, 지금 살짝, 네, 집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 아! 쨍쨍! 만약에 스키 선수가 진짜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려나? 저 몇 초간의 채공 시간에 선로 밖으로 튀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될까요? 심장마비 걸리려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기 부딪힐 생각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마비 걸리려나? 그렇게 실제로 저렇게 되면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보통 네, 그 뭐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이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이미 죽어있다고. 그것처럼 자신의 부상이 확실시되는 딱 그런 구간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떤 느낌이 될까. 아, 잠깐! 아, 지나쳤네, 실수로. 오오오오오! 아, 젠장, 큰일 났다. 엄청난 분화였네. 아, 트레일링 way behind now. Really need to pick up the pace. Gigantic. Look at the air time. Speeding into that next turn.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Doesn't really matter at this point given the run so far. 저 정도인데 진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후호랑이여가지고 사나봐요. 야, 근데 이거 스피드 느끼기엔 좋다. 솔직히 막 그 레이싱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속도감 느끼는 것보다 이거 훨씬 더 속도감이 괜찮은 거, 뭔가 신선한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런 네, 느낌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 보드가 제일 신기해. 보드 그 점프해가지고 묘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와, 저 눈이 막 돌아가던데? 눈 돌아가거든요. 그거 해보니까 1인칭으로 해보니까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언제 착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느낌으로 해야 되나 봐요. 느낌으로 그냥 착지를 할 수 있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아! At this point, it doesn't matter. 아, 점프 뛰는 순간 몇 바퀴 돌아야지 내가 착지를 할 수 있는지 대략 감이 오는 건가? 그 근데 그 채공 시간에 이렇게 막 돌잖아요. 돌면은 내가 몇 바퀴 돌아야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몸으로 직접 하면 느낄 수 있으려나? Huge, huge jump right there. 몸으로 직접 하면 느낄 수 있나? 그거를? 선수니까 뭐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할 수 있겠지?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근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신장애. 호호! 어, 꺾었다. 오케이. 들어가. 아! 진짜! 죽었나봐요. 얘 못 일어나는데? 죽었나봐. 야, 어떻게 해. 야, 빨리 구급대원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죽었나 본데? 진짜로? 어, 일어났다. 아, 나 죽은 줄 알았잖아. 나 죽은 줄 알았네, 진짜. 다시 가봅시다. 네, 이거에서만큼 금을 딴다. 아, 금까지 아니어도 메달은 내가 꼭 따고 만다. 이거 솔직히 금 노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금은 이미 많이 땄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금 많이 땄으니까 요거는 이제 메달권 안에만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이거 매우 길어, 한 판이 지금. 오케이, 잘 지나갔어. 근데 어디서 저렇게 시간을 줄이는 거지? 천하 내가. 천하 늦어졌다고? 와, 재밌다 이거 근데. 아! 너!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아. 어, 후반부에 저거 들었어. 라긴 behind. Need to pick it up.
that next turn. Woohoo! Drive! 어떻게 됐냐? Are you kidding me? That was just 와, gigantic. 흔이네. I feel like right 와. Now, as of that performance, we have stepped up to the next level. 흔이야? He has sent a very clear message to the other competitors out there. He means serious, serious business. 진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스키 점프 없냐고요? 스키 점프는 없는 것 같아요. 스키 점프 없어. 아까 봤는데 없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일단 금은 다, 저 뭐냐, 메달은 다 땄어. 어려움 빼고는, 어려움 말고는 일단 메달은 다 건졌네요. 제가 지금 여기 금메달. 금메달인가? 메달 여기 은메달 네 흔나라만님 안녕하세요 여기 은메달 여기 금메달 여기 금메달 아 어려우면 진짜 어려워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가 뭐였지? 야 길이가 얼마나 되냐 길이 1400m? 1400m면은 생각보다 장기전인데 저렇게 내려와야 돼? 자 이번엔 어려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분 25초 안에 들어가야 돼 And so in control of everything out there, I really do feel we are looking at a future Olympic champion. Ah! Won't make a difference anyways. 자, 이거 3인칭으로 해놓고 할게요. 3인칭으로. 이거 3인칭으로 해놓고 할게요. 메달 것 안에만 들죠 제가. A little behind here. Need to really pick up the pace. 제발. Oh, way behind after that. 10초나 뒤쳐졌다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야? 아, not good at all. 아, 이거 1분 20초 만에 들어온다고? 카트 처하는 제 조카도 머리 막 돌려대가지고 귀여웠는데 그래요? 6이야? 와 합계로 계산하는 거야? 야 진짜 터 나오는데? 두 번이나 해야 된다고?
야 일단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제 키든 대충 알았어. 와 어렵다 여기 진짜 어렵다. 차 나온다. 관성 드리프트를 써야지. 관성 드리프트요? 이게 속도가 네 확실히 흐느려져가지고 조금에는 조금씩 조금씩 꺾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선수들 하는 거 보면은 대회에서 진짜 내 일반 진짜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딱 저거 걸쳐가지고 가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그냥 빨리 갈래. 제가 아니에요. 이거 봐봐, 얘가 몸이 물몸이어가지고, 네, 호락이라면서 몸은 되게 물몸이어가지고, 살짝 부딪히면 그냥 바로, 네, 쓰러져버려요. 원래 여기 딱 살짝 스치면서 가잖아요. 하는 거 보면은. 스키 선수들 보면은, 여기 살짝 스치면서 가는데, 여기서 안 되네? 예. 네.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못할 것 같다.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려움은 진짜 하나도 못하겠네. 어떻게 깨라고 만들었나. 평창은 이게 끝인가. 그리고 평창은 이게 끝인가봐요. 더 이상 없나봐. 일본 쪽으로 넘어. 직선으로 빡고 치는 거 없나. 간다. 아! 죽었다. 슈퍼 대회전 하자고요? 잠깐만. 우후! 어, 좋아. 뒤로 타지 마, 뒤로 타지 마. 가야지. 아, 잠깐. 어? 아, 잠깐. 어, 이거 어려운데? 여기가 출구인데. 저건 누구야? OJ 팀 컴퍼니 커뮤니티? 아 수호랑은 평창에서만 쓸 수 있어요. 수호랑은 평창에서만 쓸 수 있고 여기서는 못 쓰더라고요. 수호랑은 평창에서만 쓸 수 있어요. 평창에서만. 평창 전용 캐릭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왜 안 나오나 해가지고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여기 보면 없죠. 방년 지금 난리 나는데 청원 안 하고 뭐 하나요? 뭐가 난리 나요? 여긴 지금 평창 바뀝니다. 잠깐만.